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그레이구 캠페인 정주행 실황중계 4화 수로편 준비 중입니다. 처음부터 스토리를 읊어보자면은 이오 베타라는 종족입니다. 이름 조사해왔어. 베타라는 종족이 포탈을 여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탈에서 뭐 항상 그렇듯이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베타라는 종족은 예전에도 비슷한 실험을 하다가 비슷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들어왔구나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미션에서 저번에 왔던 침략자들과 이번 침략자들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라는 거를 주인공 지휘관이 알게 됐죠. 근데 주인공의 상관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우리를 침공하러 온 것은 똑같으니까 걔네들을 용서를 뭐라고 해야 돼, 자비를 베풀지 말고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무리 영상하고 이 수로라는 이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도입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이네요. 얘가 주인공 사루크고 네, 적 부대가 포진이 있습니다. Can we go round them? No. 응? We must go through them. 어이구. 네, 적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갈 길이 없어서. The smaller fireball broke up over the wetlands. Nyko is taking a force there now. If you keep moving west from your position, you should find the impact point of the larger fireball. 지금 두 번째 침공이 들어온 거죠. 불덩이까지 생긴 게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지난 시간 계속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이 게임이 밝기가 좀 이상합니다. 한 번이라도 알트 탭으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게임이 자동적으로 창모드로 바뀌면서 밝기 상태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이 좀 밝기가 이상했을 것 같은데 이상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판은 괜찮을 겁니다. 또다시 불덩이가 야전 수령부를 불덩이가 베타 야전 사령부를 강타하고 행성으로 접근하는 다수의 상륙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적의 대규모 공격에 시작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야전 사령부를 되찾기 위해 전진하다가 전혀 새로운 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뚫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볼 것 같은데? 괜찮나? 네, 사방에 있습니다. 괴물같이 생긴 거. 어떡하지? I'm picking up a surveillance transmission from a perimeter outpost. 네, 이게 딱 오는데 이게 먹혀요. 이런 식으로. 맞니?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두 개 뽑자. 그러면 이번 판 뭐? 쭈구리? 네, 얘네들이 그 이 게임의 뭐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종족들이 그 요 게임의 제목이기도 한 그레이 구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1탄, 2탄, 3탄에서 싸웠던 그 로봇 같은 종족들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임무 타이머가 있네. 아이씨. 돈을 벌어 갖고 이거 출혈기 두 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잉? Beginning construction. 네.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면은 10짜리 하나를 얻겠지만 두 개를 만들면 8짜리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공장 올리고 이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사일로 하나 올리고 어차피 허브는 만들 테니까. 이 뭐 타이머가 있는 게 좀 당혹스럽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드 오브 루크를 만들고 수로 너머로 이동시키기. 핸드 오브 루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또 있다. 공격 우리 코만도가 한 명도 없네. 희한하게
쫓아가볼거야 한번?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뭐 맵이 이렇게 텅 비어있네. 여기다가 멀티게이지 박으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다가 멀티 박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안되나? 공장이 있어야 되네. 공장? 공장으로 돈이 없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 다 만들었다. 아! 이씨, 사일로 포기할까? 사일로 포기합시다. 일단은 정제소부터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자원 수급이 활발해지니까요. 공장은 공장대로 그로 다 치고. 오! 이것들이 쉬운 난이도라서 그런지 적들이 좀 잘 죽는 느낌이에요. 뭐 저로서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멀티를 까고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 이거 게임 스피드 조정 없나? 설정 게임 플레이 그룹 이동 시 느린 유닛에 맞춤 없나 보네. 아, 여기서 또 온다. 이거 애들이 체력이 좀 낮은 거 보니까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죠. 뭐 아무도 신경 오! 이렇게 온다고? 이거 이길 수 있나? 다행히 세진 않네요. 세진 않은데 양이 많아. 조심해야 돼. 이거 유닛 자동 재생산으로 바꾸고 플러스 9초죠? 그 다음에 코만도 뜨면 얘네들은 기지 지키게 하고 여기다가 시야 확보해서 바로 멀티 기지 땡기겠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 하려면은 허브 여러 개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핸드 오브 루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모 타이머가 있는 것도 짜증나고. 여기다가 놓고 플러스 그래도 플러스 사네. 오! 오씨, 얘네들 왜 이러는디? 슈바랑 잘 얘네들이 잘 들어오는 그 저 통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들었냐? 그 다음에 대형 공장 못 만들고 공장 찍고 일단 이 공장 두 개 찍고 여기서는 지금 계속 코만도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놈의 시야 확보 때문에 돌아버리네 진짜. 마이너스 49가 돼버렸다. 이 게임 이 종족은 또 포탄 만드는 것도 짜증나게 되어 있어서 곡사포? 항공? 스텔스? 전차! 네, 이 공장에서는 전차 프레데터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소형 하나 더 만들어서. 아, 안되네 이거. 아, 안된다고. 안되는데 왜 지원자 남기고 있어. 어어? 네, 여기다가 놓고 이걸로 만들자. 사일로 만들고. 이 적들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장벽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장벽 하나 하고 장벽하고 여기 장벽 하나 여기 장벽 하나 그리고 Q 여기 장벽 하나 HRQ 여기 장벽 하나. 어?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안 들어오네. 야, 이거 저걸로 안 되겠다. 이거 포탑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 숫자는 포탑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중형 허브도 한번 만들어 놔야지 대형 허브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아우씨. 잠깐만. QR. 아, 됐다. 어. 유닛 레디. 될 것 같은데. 아, 하나 뭐만 아 작은 거 만들면 되겠. 작은 거 만들면 될 거예요. 네, 여기서는 자동으로 프레데터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여기다가
어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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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근데 그 핸드오브 루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들이 뭐 설명해주나? 여기 이거 만들고 여기서는 그 이름 뭐더라? 이거 스토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서는 미디엄 허브 컴플리트.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형 공장 찍고 여기다가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듭시다. 곡사포, 항공, 스텔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가운데니까 여기다가 찍고 27분. 그럼 대형 허브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핸드오브도 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려면은 크게 판을 벌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격하라! 공격하라! 어, 적들 왜 이렇게 많냐? 근데 그 핸드 오브 루크라는 게 공격 유닛이겠죠? 아마도? 어, 티릴리 컨...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이라서 약간 손해인데 괜찮아요? 전차 업그레이드 하자. 코만도가 많으니까 주변에 제작 정리는 게 필요해. 라지 팩토리 컴플리트. 여기서는 특별한 유닛들만 만듭니다. 클라우드하고 헤일스톰하고 시커. 얘는 그게 아닌. 얘는 공격용 유닛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냈고. 클라우드 버스트가 지상 유닛을 공격할 수 있게 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스토커가 이 네, 스텔스. 네, 여기다가 우리가 핸드 오브 루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핸드 오브 루크가 뭐야? 핸드 오브 루크를 생산하십시오. 아 잠깐만. 핸드 오브 루크가 뭔데 십덕더라. 미쳐버리겠네. 경감 유닛, 중감 유닛, 비행 유닛, 기술 업그레이드. 기술 업그레이드. 님버스가 뭔지 몰라요? 장갑을 장착해요. 좋았어. 여기까지. 이 게임 저게 너무 없어. 하는 짓에 비해서 그 업그레이드 가능한 저게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형 공장 짓고 여기다 다 붙이자. 전차 E-E-E-R-E 아이고 Q-E-R 이렇게 하면은 뭐 GD 뭐 잘 거예요? 얘가 가운데니까 여기다가 모으고 조금 모아. 그 구라는 애들이 지금 어디 아 돈이 없구나. 이 구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갖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그놈의 핸드 오브 루크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클라우드 버스트 업그레이드 안 됐어야지? 아, 아직 안 됐네. 여기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쪼랩 구들만 나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별 문제 없이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 오브 루크를 만드는 방법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절벽 위에 유닛들은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비행 유닛을 뽑으라고 하네요. 오! 구다! 구 잡아라! 아, 여기 기지 위버가 있다. 구를 잡읍시다. 잡고 항공 유닛을 만들라는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모두 항공 유닛을 만들도록 하죠. 근데 항공 유닛을 만들려면은 이거를 하나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비행 유닛에 곡사포하고 항공하고 붙여야 되니까 최소한 중형 허브인데? 칸이 없어. 비행기를 여기다 비행기 만들고 항공하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잠깐만! 아 이거 만들 필요 없다 이거. 빼. 여기다가 비행기 붙이면 되겠다. 비행기.
짠짠짠짠짠. Unit ready for instruct. 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Instruct check. 지금 자원이 너무 모자란데? Guns ready. Awaiting instruct. 멀티게이트 하나 더 줄까? Going now. 하나쯤 더 주어도 되겠죠? Beginning construction. 여기다가 짓고. Unit ready. Unit 괜찮겠지? Large factory complete. 아니 이게 왜 따라가냐? Storm's coming. Yes. Hailstorm ready. Predator reporting. 얘네들 다 1번 부대. 아니, 전략 시뮬레이션은 무조건 1번 부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일 재밌어요. 뭔 개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가디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장벽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 Unit in production. Unit ready. Unit in production. 돈이 마이너스 44인 건 똑같네요. Let's flatten something. 뭐 어차피 멀티기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2번, 1번. 이거 찍고 이 친구를 잠깐 이쪽으로 데려와서 뭐 시야를 확보시키는 겁니다. 샤라와 포야 이걸 지울 수 있으니까 멍청이 같이. 아 소형어부에다가 저거 깔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탱크테크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클라우드 버스트가 자유롭게 돌아댕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 있으니까 아마 별 문제 없이 얘 왜 이렇게 달려가니? 지상 공격 하는 거야? 지상 공격. 지상 공격 한다 그러지 않았나? 일단 유닛이 계속 뽑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다가도 소형 찍고. 왜냐면 지금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잡니? 있다. 그냥 가는 건가? 그냥 지나가는 애들 지나가는 건가? 네, 정제수 나왔죠? 추출기 정제수. 들어가야 돼. 모든 모체 구 파괴. 근데 핸드 오브 루크가 뭐냐? 여기 뭐 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핸드 오브 루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화력이 필요할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걸로는 해답이 안 나오고 그 핸드 오브 루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이 사람들아 건물 어디서 만드는 거지? 어디서 만드는 거지? 야 구소리 난다. 어이 언덕에 뭐가 있어. 우리가 아예 못 올라가나? 여기를? 아이고 다 죽는다. 우리 애기 다 죽는다. 여긴데? 아 얘네들 이게 숨어서 공격하네? 아 젠장 항공이 필요하구나. 미치겠군. 이거 무한으로 절대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유 야 얘 공격 너무 세다. 그래 낫굿이야 나도 알아. 이쯤에서 뭔가 느낌이 세하니까 우리 세이브를 하도록 하죠. 옛날에 제가 세이브했던 건데 여기 왜 시발이라고 써있냐. 쪽팔리게. 옛날에 2015년에 제가 시발이라고 여기다가 세이브를 해놨네요. 51분 동안 플레이를 하는데 엔딩이 안 나왔나 보지. 저장하는데 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응? 다운된 거 아니겠지? 어 됐다. 깜짝이야. 뭔 게임 잘났다고 게임 로딩도 이렇게 오래 걸려. 비행기 나오면 너희 끝이거든. 용서받지 못할 자들아. 어어어 야 언덕에 뭐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네 에어테크 업그레이드 컴플리트인데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지. 나와야지 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전부 다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고요. 이쪽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 놓읍시다. 아발란치 파괴력 200. 어! 미친놈들! 야, 너 확 녹는구나 그냥. 미쳐버렸네. 여기 공중유닛 세웠습니다. 공중유닛 세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였나? 네,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죽이러 갑니다. 오케이, 여깄다.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 두 방밖에 안 되네? 됐다. 이제 비행 유닛 있으니까 그 이것들 잡을 수 있어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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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 쓱쓱 만들어, 만들어. 잘한다. 우리 베타 잘한다. 비행기는 우리 편을 하면 안 되겠다. 비행기는 다른 저거에다가 뽑아야겠네요. 비행기는 이게 아니야. 비행기는 지상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그 2번 부대로 따로 체크해야 돼요. 이것만 임마. 너는 1번 부대. 아, 이런 거 문제라니까. 이런 거? 네, 이런 거 문제입니다. 야, 근데 차라리 공중 돌아다니면서 이런 애들 보이면 다 잡읍시다. 근데 비행 유닛이 속도가 꽤 빠르네. 아, 모든 크레센트 유닛 파괴. 크레센트 유닛이 뭔데?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모르는 거 투성이다. 공중 유닛 이거 아닌데? 이거 빼고 여기까지 만들고 있는 중이네? 이거 빼고 얘가 이건 무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어, 그쵸? 됐죠? 어. 이거 가지고는 지금 모체구죠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잠깐만! 망했군. 어, 두 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핸드오브루크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전차 기술이 없구나. 전차 기술. 뭔가 그 특수한 저거를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냐? 왜 기억을 못하는 거니? 왜 못할까? 여기 시야 확보하고. 이게 왜 이러니? 시야 확보하고 여기다가 만들어. 이번 부대 하나도 없냐? 이번 부대는 움직이고 이거 부수고요. 이번 부대는 후딱후딱 움직이면서 비행기 부대는 후딱후딱 움직이면서 공중에서 저격하는 무대를 잡아줘야죠. 뭐 대충 이건 잡혔는데. 아이고, 이거 공격에 적이 안 되죠? 공격에 효과가 없죠? 이놈들. 아, 대포를 다 부셔야지 핸드 오브 루크를. 아이가 핸드 오브 루크라는 게 뭐냐고 싶답니다. 나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돌아와. 이제 더 이상 애들 많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다 멈추자. 잠깐만, 멈춰.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멈추는 방법 없나? 네, 일단 생산 다 멈추고 애들. 아, 그냥 조금 만들까? 아발란치. 네, 이렇게 싸워줍니다. 핸드 오브 루크를 언락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20분째인데 잠깐만 세이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게임이 세이브가 오래 걸리는구나. 아, 허리야. 아, 씨. 허리 아파. 아. 네, 저장하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이게 시발이라고. 난 과거에 내가 너무 창피하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봅시다. Unit ready. Unit in production. 이거 두 대 더 뽑아. 아, 견학부 네 대 아니었어? Unit ready. Unit in production. Everyone, move. Check. Unit ready. 후딱후딱후딱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별로 그 Unit ready. 적이 없어요. Unit in production. 이거 뭐 있다. Unit ready. 핸드오브루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르겠다 이거지. Unit in production. Proceed. Keep it moving. 이거 봐, 애들 모이는 거 봐. 이 게임 애들 모이는 속, 애들 모이는 속도 보세요. 대형어부. Unit ready. Unit in production. 대형 제 기억에는 대형어부에서 뭘 어떻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혹시 뭐 그 저거 없나? 무슨 뭐 세계관 설정 이런 거 없나? 일단은 그 거대한 유닛이니까 뽑으려면은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핸드오브루크가 뭘까? 얘들아, 핸드오브루크가 뭐니? 나한테 얘기 좀 해주렴. 걔가 들어온다. 니네 왜 미사일 안 챙겨왔냐? 200 지금 인구수가 200이 꽉 찼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타이머가 아니면 이게 지나야 핸드오브루크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모체구 잡읍시다. 모체구라는 거를 잡읍시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겠죠. 지들도 저거는 해야 되니까 자원은 채취를 해야 되니까 모체구가 어딘가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고 이쪽 위로 올라가볼까? 이쪽 위로 올라가볼까? 모체구 바라이 대형 공장 생산 지상 유닛. 더 이상 뭐가 없는데? 이거다! 여기 있다! 대형 공장 두 개! 잠깐만! 발견했어! 대형 공장 두 개 그리고 EQ QEW QER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잠깐만 나 방금 어디서 봤어 그거를? 여깄다. 70 필요해요. 야, 자원 70 필요해. 다 죽여. 죄송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지휘관이 병신이라서 미안해. 근데 너희들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다. 네. 개박살나는 프레임? 이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네요. 그럼 모체구가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긴데? 아니, 난 여기다가 자원 모으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래도 되는 게? 네, 대형 공장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갑에서 핸드브루크를 만들 수... 야! 200명 있었는데 지금 100명으로 줄었어요. 여기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세니? 그러면은 우리가 에픽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 오. 오,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 오! 4분 걸려요. 임무 타임은 5분인데? 네, 핸드브루크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에픽 유닛인가? 그러니까 그 강력, 초강력 유닛인 거죠? 이거 만들어. 금세 또 191로 됐네? 아, 얘가 70 먹는구나. 미션 목적 중에 모든 모체구 파괴가 있는데 씨,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잡지. 이놈의 시키들. 아, 비행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겠다. 어차피 핸드오브루크 완성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얘네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행기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체구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넷츠. 근데 지금 시간까지 모체구가 남아있으면 체력이 꽤 될 것 같은데? 모체구 구구구구 비둘기야 먹자
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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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시키는데 5분 이상 걸리면은 저희 게임 못 깁니다. 옛날 세이브 파일 불러와야 돼요. 여기 뭐 있다. 잡아 죽여! 아 모자란다 젠장. 이거 잡아.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정제소가 비가동 중인 게 있는데 어디야? 비가동 중이라고? 비가동 중인 정제소. 여기다 그냥 만들어요 그냥. 하나 또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 게임은 이렇게 자원 채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일로. 아야. 큐큐의 사일로. 2분 남았습니다. 이거 완성되면은 이쪽으로 오라고. 아 그렇게 안 되네. 이거 다 만들면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나 세이브를 다시 해야겠다. 혹시나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돈은 많고 인구수는 꽉 채웠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엔드 오브 루크가 완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게 완성되면 5분 내로 수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수로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픈. 야 이거 마지막 판 같은데 55분 걸렸네. 큰일 났다 씨.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좀 합시다. 맨 가운데로 옮기고 익스트랙터 컴플리트. 뭔가 만들어지고 있죠. 뭔가 이상한 게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사일로가 필요하다고. 어쩌라고요? 난 모르는 일이야. 자, 자네 체력 봐. 알아 임마. 만들고 있어 지금. 기다려. 1분만 기다려. 수로 반대편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좀 애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핸드 오브 루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길 수는 있겠죠. 아마도 공격력이 510이니까 불안한데. 너네 들어가라. 얘는 수리가 안 되네. 치사하게. 46초 남았습니다. 46초. 아니 핸드 오브 루크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쁜 놈들아. 이거 클릭하고 이걸 못 본 내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일 수도 있겠다. 생산에 필요한 건물들은 같은 동력 허브에 연결돼야 하며 유닛이 생산되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유닛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두 개의 공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말하자면 움직이는 커맨드 센터이자 배럭이자 팩토리이자 스타봇. 자 6분 40초 나왔다. 저장. 과연 제가 시간에 맞춰서 그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이 되는 타임인데 설마 5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게임 저장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아파. 후. 그쵸? 게임 겁나 오래 저장하죠? 얘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야, 나왔다. 대박. 여기까지 가야 돼. 근거리 공격에 취약하다. 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응? 프레데터? 얘를 설치하라고? 이게 설치도 된다고? 가디언. 아 가디언도 되는구나. 가디언도 장벽 설치되고. 핸드오브루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 프레데터를. 오! 왔다. 나 공격 안 하냐? 공격은 안 하네요? 공격은 안 하네?
En route to location. 공격하는 유닛이 아닌가? Over my ground is clear. 프레데, 그러니까 We're ready. 이 중에서 타 얘네들이었나? Siege advance. 어, 탔다. 네, 탔어요. 프레데터도 태우고요. 자, 멈춰봐. 어, 됐다. 다 탔다. 다 탔다. 아, 그럼 얘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공격이 안 되고 그 같이 움직여야지 되는 애들인가봐요. 뭐 대충 알겠다. 이 정도 유닛 있는데 밀리면은 진짜 이 게임 밸런스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자수리 안 되냐? 왜 안 움직여? 우리 지호자 아래쪽으로 가죠? 왕이라고. 꼴의 왕이라고. 알겠어. 가자. 일단 여기까지 움직여. 예스. 여기서도 유닛을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서 인구수가 없어서 유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아예 그럼 초장부터 핸드오브 루크 만들어갖고 꽉 채워서 출동했으면 되는 거였네? 멍충이었나? 나는 멍충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얘가 이런 거를 잡는데 아니 너는 그냥 가라고. 유닛 언더 어택. 아, 또 빠진다. 씨. 공격. 어우 쿠. 이런 애였어?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잘 알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방어하는 애들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지금 땡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응? 아, 숫자인 장사 없구나. 얘네들이 그 구종 쪽에 그 방어탑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탱커 같은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기능이 탱커밖에 없는데 그런 애들 그냥 숫자로 밀어버린다. 여기 핸드브릭 다 왔습니다. 다 왔다.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 너무 느리다. 모선이죠, 모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선. 본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불쌍하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멸망하게 돼버리는 쓸쓸한 운명이라는 거죠. 작전 성공했습니다. 그놈의 핸드오브 루크 때문에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부들부들. 표정 봐. 잡아먹게 생겼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앙야전사령부 추락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